그럼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이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성막의 성물이겠습니까? 네? 예, 언약궤입니다. 오늘 공부할. 그게 아니면 제가 질문도 안 했겠죠. 그럼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물이 언약궤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깥들과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바로 이 언약궤를 상징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사인, 심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심볼, 상징하는 물건들은 밖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금등잔과 진설병상과 번제단인 그 분향단인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지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만약 성막에 언약궤가 없다면은요, 그럼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볼티모 10마일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10마일을 가면 볼티모 도시 시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누군가가 그 사인을 샌디에고 10마일로 바꿔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10마일을 갔는데 샌디에고가 안 나오고 볼티모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인은 가짜입니다. 가짜일 뿐만 아니라 속이는 것이고 아무 의미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성막 되게 하는 것,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언약궤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약궤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궤를 만들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궤라고 하는 것이 궤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나무를 짜서 만든 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증거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 밑에 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법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 궤를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법궤라는 용어는 한 10번 이상 사용이 되었고요. 증거궤라고 하는 표현은 20번 이상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표현된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여호수아 3장 3절을 비롯해서 구약성경 전체 또 신약성경에서도 가서 보면 언약궤라고 하는 표현을 40번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그 궤 안에 안치하도록 명령하신 증거판과 관계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증거판은 또 무엇입니까?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 율법을 증거한다 그래서 증거판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냥 재질상 가리켜서 우리가 돌판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그 십계명의 돌판을 안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계명의 돌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판. 그래서 그 판을 넣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율법, 법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판을 넣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럼 그 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 어떤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은 신명기 10장 1절에 보니까 나무궤라고 불렀습니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궤라고 불렀는데 이게 단지 어떤 재질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나무의 상징은 생명입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단물을 쓰게 만드는 나무, 독이 든 물을 해독하는 나무 조각, 또 장대에 나무에 달아올린 그 노뱀, 그러면 이 나무로 만든 법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무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이름이 더 있는데요,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소유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막에 관한 책을 한 13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언약궤에 관해서 쭉 찾아보니까 두 권에서 아주 이상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언약궤를 금궤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고 뭐 성경 소프트웨어를 뒤져봐도 그럼 금궤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각목에 또 순금을 입혔기 때문에 나무궤라고 했으면 금궤라고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의 이름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언약궤가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이 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언약궤의 이름과 관련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학적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을 주신 것, 그것이 새 생명,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돌판이 들어간 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궤의 규격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으로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규빗 반의 길이니까 이것이 1.5규빗, 1규빗이 1.5피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75피트 정도 되는 거고요. 미터로 환산하면 1.12미터 정도 됩니다. 높이가 1.5규빗이니까 그럼 피트로 하면 2.25피트 정도가 됩니다. 그럼 센티미터로 하면 67센티 정도가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큰 사과박스 4개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 크기고요. 그게 감이 안 오시면 배추박스 4개 합친 것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크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 떡상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럼 떡상의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1.5규빗이었습니다. 그럼 아마 촛대도 그 떡상을 비추기 때문에 1.5규빗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분향단의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2규빗이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 언약궤 높이가 얼마입니까? 1.5규빗. 그러니까 분향단보다 낮은 높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어떤 본질적인 성물이 바로 이 언약궤인데 왜 분향단보다 낮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그 영적인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언약궤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이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의 뚜껑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상자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순금을 입힌 언약궤와 그 위에 뚜껑을 덮는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 죄를 대속해 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뜻인데 이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시은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시,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에 그 좌소 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행할 바를 일러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시은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소가 어떤 자리인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 언약궤의 뚜껑은 우리가 흔히 어떤 상자를 덮는 덮개와 같이 그저 커버하고 보호하고 덮어두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언약궤의 상자와 그 덮개는 전혀 다른 목적, 어떤 의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인간 제사장을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이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사하고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의 어떤 남은 죄, 숨은 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죄소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요 두려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언약궤가 분향단보다 0.5규빗 낮은 것은요,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분향단과 이 언약궤가 마주보고 있는데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시은좌, 하나님의 속죄소와 마주보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궤 자체를 낮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놀라운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주보고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지시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와 속죄소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그것을 쌌습니다. 여러분, 거의 복습에 해당하는데요. 그럼 조각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 되심. 그리고 순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은좌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뚜껑만 만든 것이 아니라 18절과 19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형상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뚜껑을 금으로 만드는데 양쪽 끝에
금을 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붙어서 금을 쳐가지고 양쪽에 그룹 천사, 여러분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천사인데, 그럼 그 천사를 둘을 쳐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날개가 이 덮개를 덮고 얼굴은 서로 마주보고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뚜껑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 속죄소의 재질이 보여주는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럼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정확히 가사가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막의 상징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법궤의 뚜껑입니다. 속죄소, 순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 씌운 자가 언약궤 위에 덮인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시지만 그 본성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씌운 자와 같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럼 이 구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백에다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는 단어인데 한 번 더 사용된 곳이 히브리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 사용된 곳이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구절 중에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아직 좀 구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러분 힐라스테리온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네,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서 9장 5절은 속죄소라고 번역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는데 무엇이 옳은 번역이냐?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mercy seat, 쉬운 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을 쓸 때 그가 뭐라고 쓴 것이냐면은요, 이 예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또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드셨느니라, 쉬운 좌를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막의 어떤 상징물들을 이용해서 그 언어를 사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신성을 상징하는 그 속죄소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시은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시면 그 밑에 언약궤에 들어있는 성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증거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법궤 안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바로 만나를 넣은 항아리죠,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러분 증거판, 법 그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 앞에 그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간수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 증거판과 만나 항아리는 한 세트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성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앞에 이 만나 항아리,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곧 이 법궤 안에 보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도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상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무엇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만나 항아리와 연결이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 항아리 또 떡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이 법궤 안에 있는 어떤 물건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등잔대와 뭐가 연결이 될까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겠습니까? 아니면 지팡이겠습니까? 지팡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지팡이니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과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보할 때에 법궤가 반드시 3일길을 먼저 앞서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시은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신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다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백성의 의무인데, 그럼 오늘 하루를 돌이켜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증거판,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인데,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말씀이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을 연구하는 학자인 테오도르 F라고 하는 분이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기술하면서, 이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예수님의 세 가지 성품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선지자적인 특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지팡이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되신 어떤 그리스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증거파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왕 되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막의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씌운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성막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좀 믿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확신이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그 언약궤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언약궤는 성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죄소, 씌은 좌,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자리인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성전 시대이기 때문에 휘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막 시대에는 휘장이 두 개 있었습니다.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세마포 휘장이 한 장 있고, 똑같은 휘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 바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은, 마태복음 27장의 사건은 성막으로 이야기하자면 성소의 두 휘장이 다 찢어진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 가운데 드러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영적인 은혜, 그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바는 바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살았는가?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의식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 중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언약궤 사면에 난 그 언약궤에 뿌려진 속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 앞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에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을 또 완성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들으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향단과 언약궤 속죄소가 마주보고 있는 것. 그럼 예전에는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지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분향단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직접 들으시겠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구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언약궤에서 죄사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론. 이것이 동사인 아라에서 왔는데 이 아라라고 하는 단어는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 아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세 번 사용이 되었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ark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다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첫 번째 ark가 무슨 ark입니까? 누구의 ark입니까? 노아의 방주, 우리 한국말로 방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ark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또 모든 짐승들을 모으셔서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상자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자는 바로 모세스 ark입니다. 그럼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영어로는 아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들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상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상자를 통해서 모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상자를 사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 Ark of Covenan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삼, 백성 삼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기는 적지는 않았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럼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좌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럼 성령의 검, 여러분 무슨 날과 무슨 날이 있습니까? 예, 말씀의 날과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의 날의 긴 날은 로고스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연구하는 것, 그게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는 어떤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음성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된 성막이 된 성소가 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은 매일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평생에 그가 175세를 살았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75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한 세 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음성이 한번 딱 들리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